그리고 이걸 뭘 보시면 아시냐면요. 초가 딱 멈추는 거 있죠? 네, 거의 12시. 이게 0, 12시. 네. 그거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저 알자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2. 1. 그냥 1이네요? 네. 알젤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아까 4번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니죠. 1번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번만 내린다는. 아, 한국 시간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예. 아, 예. 뉴욕만 헷갈린다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가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면 얼마큼 마이너스죠? 6이죠, 6. 그죠? 예,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 6이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5인가? 여기는 6이니까 5잖아요, 5. 10이니까 12, 1, 2, 3, 4, 5, 6. 마이너스 6이죠. 6이니까 12, 1, 2, 3, 4, 5, 6. 마이너스 6이죠. 아까, 그래. 7시잖아요. 예, 한국이. 한국이 7시니까 두 개만 더 적게 주면 되잖아요. 뉴욕하고 어차피 12시랑 하나요? 그렇죠. 아. 하노이에 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 플러스 7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오전 오후 안 나오니까. 그렇죠. 24시간 시계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계산법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다 올려요. 1, 2, 3을 다 올려야 돼요. 사용 설명서가 또 따로 있어요? 혹시 예, 제작하신? 저희가 다 드립니다. 네. 이거 이해하는 거는 어느 정도만 보면 두세 번만 하면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또 설명을 하려면 이 사람들도 계속 전달을 해야 될 거야 아마. 아 우리가 삼성에도 납품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식으로 세팅 들어가잖아요. 진짜 매뉴얼 보고도 못 찾아요. 너무 어려워. 근데 요거는 이제 기기식으로 세팅하는 방식으로 네네.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접근이 쉽죠. 요거 이제 동작되는 거 다 보고서 전체적으로 이제 동영상 들어가. 그래서 사용 설명도 들어가면서 다.